조금만. 먹고 갈색. 먹을 섞어라. 참새 깃털털 날개 부분은 조금 갈색을 띠니까 지금 너무 검죠? 너무 검으니까 갈색을 더 타라. 갈색을 더 타고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머리통 쭉 움켜 머리통. 그다음에 날개, 날개 축질을 갖다 하십시오.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 축질. 그다음에 날개 축질 양날개 사이에 등허리, 등허리 이렇게. 자, 다음부터 머리, 날개 축시 너무 길게 뽑지 않고 말고 날개 축시. 그 다음에 머리, 등허리 반복해서 한번 더. 머리, 날개축지, 양쪽으로 벌렸어요. 머리에서 조금 꺾이 올라가요. 등, 이렇게 됩니다. 머리 하나, 날개축지, 등허리. 여기다 물론 배를 그려야 하는데, 지금 이 젖은 상태에서, 갈색이 젖은 상태에서 배를 그리게 되면 불필요하게 번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른 다음에 그리려고, 네, 마른 다음에 그리려고 합니다. 날개 죽지. 등갈이. 여기다 한 마리 더 입시다. 한 마리 더. 자, 갈색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먼저 다 처리했어요. 다음엔 좀 마르기를 기다려서 얼굴, 배, 그다음에 다리, 날개 깃, 끝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도록 합시다. 검정 무도 해야겠어요. 녹무를 부딪히고서 녹무 부딪히고서 날개
끝은 검정 깃털. 그만 너무 다 그려줘야겠어요. 꼬리. 그 다음엔 등에 고운 반점. 내 친금에 다른 참새들도 마저 그립시다. 가늘게. 밑 깃털은 끝머리 가늘게.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넓게. 이렇게. 넓게. 다음엔 꼬리. 꼬리 부분. 등에 검은 반점 한 대에 더 찍어줍니다. 그다음 가늘게 가늘게. 그다음 밑에 깃들은 조금 부를게. 밑에 깃털 끝은 굵게 이렇게. 다음 꼬리. 됐고. 이어서 계속. 꼬리. 이게 미세 등머리에 반점을 안 찍어줬군. 여기도 찍어야지. 그러면 이때까지 몇 마리를 갖다 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를 그렸죠? 그 다음엔 얼굴, 가슴, 배. 얼굴, 가슴, 배. 이것을 표현해줘야겠어요. 얼굴, 가슴, 배. 얼굴, 가슴, 배는 10개. 엷은 단목으로. 아주 엷은 단목으로. 얼굴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거쳐서 입까지 와서 이거 배가 되는 거예요. 배에서 이제 꽁지붕으로 휘어 올라가죠. 그렇게 배 꽁지 부분 올라가죠. 꽁지. 예. 다음 또 얼굴.
배, 꽁지 부분을 배에서 꽁지 부분 급히 꺾어 올라갑니다. 얼굴 배 밑으로 내려와서 꺾어 올라가 꽁지로 꽁지로 녹목 진한 녹목을 찍어서 불이 붙어. 불이. 그 삼세 얼굴 보면 턱 쪽으로 어때요? 검은 깃털 좀 섞여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다 불이 앞 뒤에다가 눈을 그려주고, 턱인데, 볼따구 있는데, 검은 점을 찍어줍니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눈 볼따기 이제 진짜로 마지막 나가는 작업이 있어요. 다리를 그려주는 거. 새 날아갈 때 다리 배 밑으로 슬쩍 감추고 날아가죠. 살짝 보이는 다리,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되겠어요. 녹목을 찍어서, 이렇게 발가락이 보이는데, 또, 발가락이 보이죠. 한 점만 보이고, 이건 투짝 다 보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열심히 그려보았습니다. 똑같은 모양새의 지금 참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마리를 그려봤는데, 똑같은 모양의 참새를 계속 되풀이해서 잘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열심히 하세요. 씻고.